원래 아리랑이 더 짧았나? 나는 한 5절까지 하려고 5절을 가사를 준비했는데 끊어져 버렸어. 아 진짜. 그럼 2절, 3절, 4절, 5절 이따 불러드릴까? 이따. 날씨가 많이 덥다 그치요? 그래도 다른 공연장에 가봐.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달아준 데가 없어. 우리 봐봐, 자연 에어컨이잖아. 요즘에 에어컨 많이 쓰면 안 좋아요. 왜냐면 몸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병이, 차라리 몸이 더운 게 나아. 추우면 그 암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이걸 언제 그래서 이렇게 자연 에어컨을 봐봐, 4개 거금들이 다 달아놨잖아. 시원하지요? 시원하지요? 지금부터 나는 더욱더 세게 빠지게 하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왕에 오셨으니까 재밌게 놀다가 박수 주시면서 가시면 좋아. 그리고 밖에 두고 다니면 뜨거워 대륙과 까져 대륙. 지금은 앉아도 놀다가 이따가 해가 미연에 넘어가서 선선해지면 그때 다니면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 다니면 고운 피부도 까맣게 변하세요. 타요. 그래서 지금은 박수 주면서 그냥 재밌게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대박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앞에서 우리 나주세 단장님, 박훈아 단장님, 우리 저기 샘별이 셋이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 진짜로 나 부를 노래 뽑고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나는 대륙방이 좋다 보니까 안 하는 노래를 막 쏙쏙 골라가지고 하려고. 안 하는 노래 괜찮죠? 자 한번 갑니다. 가자.
여행하면 제대로 못 가고 맛있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좋은 거 못 입고 이렇게 사셨지만 지금 이제 언니 나이 이르니까 별거 아니죠. 사는 게 다 별거 아니죠.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훌륭하게 새끼들 다 키웠으니까 새끼들 위한 상, 내 남편을 위한 상 이런 상 말고 나만의 위한 상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근데 이놈의 스트레스가 또 가만 안 둬. 저기 강원도 목장에 가면은 강원도 이거 젖소목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장님 나이가 고참게 많아요. 제가 거기 갔더니 나이가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나이 몰라 몇인지 몰라 이러시더라고. 나이를 모르세요? 그러면은 이 목장 안에 양이 저렇게 많은데 저 양의 마릿수는 압니까? 당연히 알지. 양이 몇 마리? 정확히 307마리 딱 이러시더라고. 본인의 나이는 모르는데 목장에 있는 양의 마릿수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나이는 모르고 그랬더니 저 양은 훔쳐가는 새끼들이 많어. 그러나 내 나이 훔쳐가는 새끼 한 명도 없어.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98세세요. 그분은 98세. 근데 굉장히 정답. 쌀빵 가면 번쩍질 정도로 정정하세요. 그래서 98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옆에서 나쁜 소리하고 음해하고 씻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다 어떻게 감당하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자네 내 말 좀 똑바로 들어보게. 내가 자네한테 황금덩어리를 줬네. 근데 자네가 그 황금덩어리를 받았어. 그럼 당연히 자네 거겠지. 그러나 그 황금덩어리를 자네가 받지 않았어. 그럼 그 황금덩어리가 누구 거야? 당연히 내 거지. 그 사람이 욕하고 음해하고 씹어도 내가 안 받고 그거는 말한 사람 거라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98년 살아오면서 나를 음해하고 씹던 사람들은 이미 내 옆에 없어. 다 씹다가 죽었어. 왜냐면 남 욕하고 나쁜 말 가진다는 게 늘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이거든. 그쵸?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셨으니 훌륭한 마음으로 그냥 훌륭하게 기분 좋게 보내시다 가시면 스트레스 물리쳐요. 아셨죠? 네. 그러신 분들만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안 주시는 분들 뭐 기분 나빠요? 뭐 일이 잘 안 풀려? 봐봐 박수 안 주면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박수를 주시면 좋아요.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신나게 재미난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박수 주시면서 노래하시면 같이 따라주시고 아셨죠? 아셨지라? 네. 요즘에 송가인이가 전라도 찍고 아 전라도 탁 찍고 서울에 탁 찍고 여기 올라온 송가인이여라 이러고 막 인사도 전라도 치고 나는 영심아이여라 박수 그냥 박수는 너 내가 잘해도 치웠어. 나 기분 좋으라고 치는 거 나를 위해서 아셨죠?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서지옥 교수님의 요즘에 여기서 잘 부르는 우리 아가씨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심사 한번 받아봐요. 잘 부르나는 모르겠지. 뭐 갑니다. 아
여기서 앉으면 찢어지지 새끼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씨발. 아, 아파. 여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괜찮은 게 아니고 난 시집 가야 되는데 맨날 벌려 쌌더니 그냥 놈들이 남자들이 생각할때 어떻게 전화는 맨날 벌려가지고 여기 작은 것도 크고 있거든. 네? 그러다가 두 동네가 한 동네 된다고. 아, 진짜 나쁘게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진짜 미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보여줄까? 이 정도면 발가락이 힘드니까 발가락 아프신 건데. 지금도 여기서 촛불 쳐 하기만 해봐라. 그냥 콧구멍 확 그냥 촛불로 다 지져버려. 노래 괜찮았어요? 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지요. 왜냐면 2월 달부터 정말 쉬지도 못하고 또 맨날 달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나는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송탄 시장에서 하는데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누구의 1위가 아닌 명심하다 1위라고. 그래도 뭐 제 목소리가 없던데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를 딱 들으면 막걸리가 없어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워진대요. 누군가가 보고 싶어진대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든다는 거예요. 나 이 목소리 듣고 진짜 이 말 듣고 나 그분을 진짜 너무너무 존경했잖아요. 그분은 감수성이 뛰어나,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내 목소리를 갖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여자 목소리는 대부분의 맑고 깨끗하고 가시 같은 목소리래. 그래서 노래를 하면 멀리서 들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소리 같은데, 그러나 어디서 멀리서 들으면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답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수성이 진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아니 치고는 못하리라. 박수 주시고 신나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꽃추라는 이유로 한번 할까요?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네? 알겠어요. 목소리 잘 맞춰주세요. 갑니다. 나 혹시 그저 떠봤을 꿈을 간직하고
근데 노래할 때 참 깜깜했어요. 표정들이 없어.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저는요, 근무 안 할 때도 저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그랬더니 너무들 부르더라고. 명드림이라고. 전에는 뭐가 좋아서 이러다 감자돼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 감자돼. 아이고. 그래서 박수 좀 많이 쳐주실까요? 박수 치자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박수. 아라리가 난네 둘다 갔어. 물타를 갔어. 저 다리 또 따지도록 놀다 갔어. 아리라 아리랑 슬슬이라 살바라. 내가 떨구고 살고냐. 요놈의 돈 때문에 옆팔라고 요란다. 저를 주면
내가 생년은 생년인가 봐. 진짜로. 아니 마이크가 잘 나오다 나 만나고 이씨라뇨. 내가 마이크 전기까지 다 빨아먹는 년인가? 이래도 시집은 못 가다 진짜로. 근데 실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만 이랬지 마이크 놓고 진짜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 좋으시란 여자. 진짜 그렇게 안 생겼어요? 비 웃는 거예요? 비 웃으시는 거 아니죠? 마이크만 놔봐요. 전 말도 굉장히 조심하는 얌전하지. 솔직히 샘별이가 얌전하게 생겼지? 제가 마이크 놓으면 제가 또 수다쟁이네. 제가 그지? 그래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는 거. 나는 보면 사람들이 까져 보이잖아. 기집애가. 그리고 맨날 각설이 보면 직업이 이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직업 뭐, 노래만 할 수 있어. 노래만 할 수 없잖아. 시코타코 들어가요. 시끈타고 들어가요 이랬더니 어떤 오빠 앞에 앉아가지고 발짝거리면서 들어온나 이렇게 들어온나 하는 오빠들은 좀 젊고 내 나이 또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꼭 들어온나 하는 오빠들은 좀 연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앞니가 한두 개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각설이 타령에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각설이 타령에 이렇게 뭐 인생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각설이 타령에 우리네 삶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됐다 이제. 우리네 삶이 다 들어있어요. 각설이 타령. 어떤 양반 각설이 타령이니까 야하게 그런 얘기를 해. 원래 각설이 그거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좀 싸가지는 소리,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로는 좀 식상한 소리도 하고. 그렇죠? 이런 소리를 대학 교수님들이 하겠냐고. 대학 교수님들이 나오면 여러분 봉생마저 불구이지기면 화초향신의 생일품입니다. 효모책임은 자유교지 안하면 신기부령은 자효원이 됐습니다. 노각인생 만삭입니다. 살아생전 일배주요. 그렇죠? 사후 만반주수가 무엇이 필요하리? 돌아가셔가지고 만반주수가 뭐가 필요해? 살아생전 일대주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잔했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실천하는 것도 백과쟁실이 근본이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나 건강한 것도 효도 일수입니다. 자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백과쟁실의 한 가지. 내가 건강한 것, 부모한테 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더 아픈 먼저 죽거나 그것처럼 다이를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좋은 말 하고 박수 주라! 박수! 동생 맞은 불부이지기만 박초향씨 내 생일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가요? 저는 늘 이 자리 서서 저는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생 맞은 불부이지 정말 구부러지기 쉽고 힘없는 숙대라도 산삼 옆에 있으면 기운을 얻어서 꽃꽃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저한테는 산삼이자 보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산삼이자 보약 옆에 계신데 이 힘없는 숙대도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들풀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 밟고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집 밟는 들풀이지만 들꽃 옆에 있으면 들꽃의 향기를 힘입어서 바람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산삼, 보약, 좋은 기운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가슴 아프면 혹시 장선님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네? 아 분산함. 아 분산함. 이게 원래 우리 식구들도 이거 부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분산항 하면 샘플이가 부르는 거거든. 근데 이거 내가 부르면 저작권을 분산항 저작권을 샘플이한테 내가 줘야 돼. 저작권이 얼마야 샘플아? 저작권 응? 아 샘플이 게 아니고 저 팔순이 저 팔순이 오빠 거라며. 맨 처음에 그 장, 우리 장선이 인사나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 잘해. 솔직히 기분 나빠. 분산항 한번 갈게요. 못 부르는 노래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야! 자, 전가슴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경례!
Thank you.
좀 올려줘봐. 호흡도 진짜 미끄러. 여기를 어떤 사단을 내든지 해야지. 여기서 미끄러지면 대진땀 걸려도 딱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여기서 쪼꺼가도 미끄러져서 대진땀 걸려 딱 죽어버렸어. 발톱에 무좀 있어가지고 못 벗어요. 아니 여기서 내가 미끄러져서 확 죽었어. 여러분들은 그 죽은 모습을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 뭐? 잘 뒤졌다고? 누가 그러세요? 잘 뒤졌다고? 왜 잘 뒤졌다고 할까요? 갑자기 뭐 급소리 질러보네. 잘 죽었다, 잘 뒤졌다.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금연이지만 여러분들 사랑한다 열심히 하다가 딱 넘어져서 뒤진다고 죽어버렸어. 잘 죽었다 이러지 말고. 왜냐면 잘 죽었다 이러면 저도 급성운이지만 벌써 배움이 없어 보여. 뭐라고 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서 이런 일 있으면 애처냈다, 사랑했자, 하늘조차 여러분들을 사랑하다가 하늘로 갔다, 애처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알아서 좀 박수 좀 줘봐요.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다 하늘로 간 뒤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잘 뒤졌다고 할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막 보고 박수 주고 재밌게 신나고 배꼽 잡고 웃다가 몇 단어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배꼽 휙 뚫려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사람이 앞날도 한참 날도 모르는데 가다가 확 그냥 뭐 넘어져가지고 뭐 어디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옆하려고 하는데 도망가기 눈 애처냈대요. 애처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게 여러분들 계시지만 저희도 반대로 여러분들 계시게 우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생산가도 같은 존재, 모약가도 같은 존재.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박수 좀 주시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물건 안 팔아요. 조금 있다가 저기 보건복지부 소송에서 나와서 팔 거예요. 저는 저쪽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저는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물러나고 나면 보건복지부 소속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팔 거예요. 그럼 여쪽 팔면 하나 팔아주면 좀 어떠냐? 여쪽에 팔아준다고 직구성 망해? 진짜. 어머 내 지금 옆 팔까봐 불안하지? 안 팔아요. 저는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가지고 이러다 진짜 아니냐. 쫄딱 미끄러져가지고 뒤져버리면 나만 좀 팔리잖아? 요즘 애 죽은 놈만 오고 그래. 죽은 놈만 오고. 어머 진짜. 아 진짜 이거 발 못생겨서 진짜 안 벗으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네? 벗지 마? 그럼 이거 젖은 거 그냥 해? 아 진짜. 그냥 하자. 자, 한번 이제 신나게 한번 갈게요. 백생생 한번 갈까? 백생생 신나게 지속 한번 주실 거지? 그럼 나한테 지속 한번 주게. 메들리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자. 자, 백생생 메들리 갑니다.
저도 한국 분이시죠? 저거 이쪽은 예, 미국 분이세요. 그럼 연락 그럼 미국 야 영화 배우 닮았어. 영화부 통역 좀 해줘요. 제가 영어가 좀 딸려 캐리코스 진짜로 코리아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와이프가 한국 분이시네. 너무 좋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언니 외국분들 오면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거 팁을 줘야 된다고 좀 그런 거 좀 해봐. 여보 해봐. 네? 여줌마? 아는데 안 주는 거요? 그럼 한국분을 제대로 안 내고 아 내가 갈게. 가야 돼. 엄마. 어씨. 내가 갈게. 꼭 오라는 것만 없어.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여기를 저 지금 넘어가면 안 되고 가는 게 찢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는 진짜 나 돈 주려고 꺼낸 게 아니고 계산하려고 꺼냈어? 계산 아 잔돈 주려고 진짜 너무 젠틀맨 나도 저런 양반 나한테 시집갔으면 좋겠어. 결혼 안 했어요. 하고는 싶은데 이상하게 나한테 걸리는 놈들은 이상하게 그냥 여기가 고장이 난 양반들이 많아 이상. 아 그것까지 괜찮아. 그런 거 해줘도 그냥 말이 다 알아들으실 거잖아. 그렇지?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주지 그걸 뭘 또 세 가지고 하나만 주냐? 땡큐 별거 씨 땡큐 감사합니다. 가까이 보니까 별로네.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봐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받아야 돼. 외국인들에게 팁 준다. 외국인도 팁 줄 사람 없냐? 없냐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맞아 외국인들도 이렇게 팁 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는 뭐 없어 봐. 오빠는 없어 봐. 오빠 없어. 봐봐 나 골라줄게. 잘못 고른다니까 항상 고마워요. 용돈 드릴까? 제가? 없어? 아니 내가 드리려고 그랬지. 싫어. 난 드린다는 데도 싫다고. 오빠 하나 주시겠어. 감사합니다. 주상 전하. 5만원짜리지만 진짜 오늘 큰맘 먹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 주셨네. 꼭 안 되면 대기하라 그치요? 저기 어르신들 주는데 여기 젊은 오빠 없냐? 만원짜리 하나 없냐? 없어 돈이 없어. 있어.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좀 내가 밥 싸면서 맛있는 데 갈게. 아이고 감독님 안 주셔도 되는데 좀 받아도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옆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옆하는 건 다 도망가지만 팁 받는 것보다 도망간다니까. 인연이 대국박이 보통 대국박이라고? 우리 저기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실까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셔? 네? 네 뭐? 주? 네. 어휴 감사합니다. 주를 한번 얼른 주세요. 아니 5만원짜리구나. 나 만원짜리 줄 알고 있었지. 너무 많다 이거. 이거 거슬러 줘. 거슬러 줘. 진짜 너무 많아. 하나만 줘. 되게 여기서 거슬러 줄까? 뒤에서 관리라고 줘. 그냥 갖고 가? 아니 거슬러 좀 안 거슬러 그냥 갖고 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우리 혼자 언니도 이렇게 귀한 걸 주셨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추억계수야고? 추억계수야고 할 줄 안 하고. 단장님들이 한 잔에 춤춘다고? 저기 우리 써니님 한 잔에 할 줄 알아요? 나와서 한번 해봐요. 여기 단장님들이 한 잔에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 네? 아니 웬일이요? 단장님들이 한 잔이나 춤을 추고 싶대요?
아니 이리 나와요. 다다리 이리 나와요. 이리 나와요. 빨리 얼른 나와요. 얼른 빨리 이리 나와요. 우리 두 단장님이 한 분은 98세고 한 분은 95세입니다. 연령 배가 있으시긴 한데 몸이 달렵해요. 굉장히. 자, 우리 참, 아니 내도 시키면 안 하더니 오늘은 무슨 티를 받았는지 한 잔에 춤을 추고 싶으시다. 자,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아니 일로 나와요. 일로 나와요. 오늘 나와요. 일로 나와요. 우리 오른쪽에는 우리 인간문화재 나출세 단장님입니다. 예,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왼쪽에는 우리 추나추도 쌍둥이. 늙으면 닮아. 늙으면 나이 먹으면 같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배꼽도 같아지고 얼굴도 같아지고 모든 시절 썩을선 죽이 똑같은 참. 이쪽에는 알았어요. 관심 안 가질게요. 이쪽에는 우리 추나추도 단장님.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만 우리 광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요 두 분 다. 여기는 우리 추나 주동과 우리 나주세 공연단이 이렇게 합동 공연입니다. 그리고 두 단장님 왔어요. 근데 아니 다 늙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뭐 한잔하라고 용병 지금 공연하고. 하여튼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그러지 하고 나면 둘 다시 해야 돼. 아니 근데 내가 해야 돼 앞에서? 나는 괜히 사서 고생 하잖아 그. 아 그래요? 괜히 나만 또 골탕 먹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한번 해볼까? 가자! 어! 장선이는 일로 나와봐요. 일로 나와봐. 요 가운데서 해봐요. 그래도 이쁜 꽃이 껴야 돼. 왜냐면 우주 춤은 것도 분위기야. 봐봐 꽃이 끼니까 그냥 분위기가 화사해지잖아. 그죠? 자 지금부터 열심히 자 한번 갑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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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 달려.
봐봐. 우리 장선영이 젊으니까 참 잘한다. 일로 와봐. 아니, 다리를 달려. 둘이. 일로 와봐요, 둘이요. 서봐요. 아니,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뭐, 어떻게? 달려달려 하는데, 뭐, 어떻게? 아니, 지금 용도 내려가졌어. 아니, 달려달려. 그게 포인트거든. 근데 우리 단단히 못 헤어졌어요. 뭐, 축구하냐, 축구?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 자, 손을 위로 하고 하나 밑으로 잡으면 돼. 이렇게 잡아봐. 가슴 높이 해봐요. 가슴 높이, 이렇게 가슴 높이 당겨야지. 이렇게 당겨서, 자, 다리 하나 들어봐요. 다리 하나. 들고 서요. 들고. 들고 서라니까. 어, 섰어. 여기에서, 이제, 아니, 오빠 이쪽 다리 해야지, 이쪽 다리. 이쪽 다리. 이쪽 다리. 봐봐, 이게 전형적인 고장난 양반들이 하는 자세입니다. 자, 됐지? 섰지? 단단히 부숴봐. 자, 여기. 자, 섰지? 자, 여기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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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만 고통을 저쪽 쳤다고 하면 되지. 바보 봐요, 저쪽에. 아니, 근데 저쪽 쳤다고 하라고. 이러려고. 자, 주먹질 시작. 주먹. 자,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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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디? 가는 게 사냐? 아니, 이것 때문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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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잘하네, 잘하네. 단단히 해봐. 단단히 해. 보이는데, 보이는데. 뭐 뒤집고 추냐, 뒤집고. 우리 두 단장님 고생 많았어요, 그치요? 어. 그래도 단장님 체면이지. 나는 달려달려 하는 거 5만원짜리 주고 만원짜리 주는데, 우리 단장님들은 커피 먹으라고 만원짜리 나는 주는 사람들은 너무 쪽팔려라, 진짜로. 어? 겁나게 쪽팔린다, 그치? 왜냐면 이분들이 진상이에요. 만원짜리 안 나오면 안 들어, 막 이러고 있을 거야, 진짜. 혹시 누가 만원짜리 하나씩 주실 분 계세요? 어? 계세요? 어, 이거 주시네, 주시네. 왜? 거기서 먹어. 아니, 저는 안 줘도 되는데요. 여기 두 어르신들만 드리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이야. 우리 창선생님인데, 숙명여대 나온 거지. 역시 대로박 똑똑하다니까, 진짜. 어, 감사합니다. 요거 두 개, 다 두 개씩 받았어요. 요거, 요거 써니, 써니님 두 개. 커피 마시네. 어. 감사합니다. 자, 차려. 그래도 단장님이라도 이쁘게 인사해야 돼. 돌려차기로 한번 해봐. 돌려차기. 마이크 하나만 줘봐. 마이크 하나만. 왜냐면 두 분이서 대화를 하면 엄청 웃겨. 우리 배꼽 잡잖아요. 진짜로. 대화. 마이크 하나만 줘봐. 어. 대화. 이분들 대화하는데 외국 분들은 다 알아시고 알아들으실 것 같아. 둘이서 대화 좀 한번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너무 세게 밀 좀 말아, 나 못 좀 뛰신다. 빨리 오세요. 저분이 이제 대화 좀 해봐요. 뭘 대화하려고? 잠깐 부르는. 나 말고 둘이도. 아니, 못 울어. 빨리 간다. 뭐 그래서 뭐 한다. 나 이거 어떻게 돼? 이리 간다. 아, 이리 가야지. 단장님 빵꾸가. 아, 됐어. 너 마음 버릇이 깔려 잠으로 간다. 떠 올려다 떠서 땅으로. 저녁에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녁에 힘들고 지칠 때 딱 끝났잖아요. 그냥 단단히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배꼽을 잡고 있잖아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훔치고 그 그것 좀 한번 들려드렸더니 이게 또 휘이 나와야 되거든. 휘이 안 나오면 너도 못할 것 같아. 아유, 너무나, 응?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 더운 땀을 거꾸로 흘려가면서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자고 참 애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오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못하죠? 이게 얼마나 남을 웃긴다는 게, 남을 재밌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신나게 메들리로 한번 쌍장구로 인사 한번 드리는데, 하기 전에
여단아 팔아도 될까요? 왜냐면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단아 팔으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좀 나와봐. 두 개 5,000원이니까 그냥 이쁜 마음으로 우리 평택 거리 축제 오면 뭐 손님도 많다 그러더니 뭐 그것도 뭐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데 뭐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진 않네. 그래서 많진 않지만 이따 저녁에는 많이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와주셨거든요. 그럼 이따 저녁에 또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한 번만 돌아볼게요. 우리 사랑으로 저도 한 번만 돌아보자. 이쁜 마음으로 자려 경례. 자 인생이란 우리 윤신의 가수님의 신곡입니다. 하나씩만 받아주세요. 이쁘다 곱다 밉다 하지 마시고 얼마나 지나 받았어? 2만 원어치 받았어? 아우 진짜 몇을 팔아야지 뭐.